자, 이제 사우나 마치고요. 문텐 로드 달맞이 고개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달맞이 고개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곳이 비싸기로 유명한 LCT.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구조물 같은 거 있죠? 저것이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가 자꾸 유실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중방파제 표시라고 그래요. 자, 저기 뒤쪽에 보시면 오륙도 보입니다. 방파제 저 뒤쪽에 보면 오륙도. 오륙도의 유래는 아시죠? 날이 좋으면 6개로 보이고 아니면 5개로 보이는 섬이라 해서 오륙도입니다. 자, 그럼 문텐 로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문텐 로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다와 산이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엔 꼭 여기 해운대 이사 오도록 하겠습니다.